사는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탄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배우신 대로 그 말씀에서 여섯 가지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절 나오면서 네, 10절부터 11절부터 10절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자가 이제 구속하는가 하나님과 오백성이 있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오늘날 자원되는 데 우리가 저희를 위하여 부정함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다섯 가지 중요한 말씀이 되고요.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꿈을 가져다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같이 또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창조는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의 소식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주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시니라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구한 신고에서 구원할 때가 바로 베들레헴의 아기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육대만에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에 찬양을 드리고 성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과 지었다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그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자만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되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는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일평생 삶은 그것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을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사는 순간과 또한의 시간이 각성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영접하셨어요. 그다음에 십칠 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서로 말하자마 세상에 구원을 얻고자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 다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시고 구원 안 받으셨습니까? 아멘도 하세요. 아멘도 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안 하시냐고요.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아무 묻고 즐겁고 기뻐하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나는 그냥 기뻐하고 한 무리를 돌아가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하늘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다루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멸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금 교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교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영원에서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 앞에 나갈 수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지구에 다시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가 축복으로 믿음으로 작성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우리는 이렇게 진공으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진공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주인공 기쁨의 소식이 왔다는 얘기는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주님과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으신 자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창조만 만남의 축복을 가져가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만남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들녘에서 야간처럼 추한 몸을 입고 새벽같이 대전대전으로 달려왔습니다. 나가신 아기 예수님께 동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시령에 대해서 예수령에게 큰 자식의 함으로 들고 난 후에 예비 교회를 떠나서 나가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큰 일꾼인지요. 동력에는 그렇게 해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하고 있어서 너무나 마음속 감사해서 성부로 돌아오는 그런 말을 해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에 혼자 잘 참전 주신 분들이 계셨다고 하면 언젠가는 또 다시 한번 시령에게 충성하셔서 이 질문을 주시던 가정하시는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위대한 인물이 제사람입니다. 그 제사람이 있는 뭐냐면 모세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모세, 야곱, 다윗이에요. 이들 모두 양을 치던 목자였지만 이들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일꾼으로 드러냈던 사진을 우리 속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변화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도 큰 소망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도 큰 소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십시오. 만남의 축복이 가장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꾸겨 내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여러분의 큰 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일거수 일투족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만드는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훌륭한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을 좀 아시고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신령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만의 축복을 가져가는 기쁨의 즐거운 소식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죠. 예수님의 탄생은 엄마들의 축복을 갖다 가져주는 엄마들의 축복을 가져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가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와 전도가 이사야로 왔음을 나갈 것이요. 그 이유는 엄마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전해가 인간과 함께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나와 함께 같이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의 하나의 대학의 축복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볼지어다 내가 지혜가 끝나겠다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보내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요한은 우리의 갈증을 인도함을 받고 평안을 찾으며 두려움과 공포와 떠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도 담대하고 충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지옥된 마치 용사에 담기고 충분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충성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해요. 그 말씀을 잘 마음에 깊이 들으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 주인의 육사람의 집이 있으니 그 주인인 여호와께 구하고 계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충성케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충분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종의 이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몸을 내시고 여호와의 몸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요셉 자신은 물론 요셉의 주인은 모든 지능까지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자리가 축복받는 자리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숨기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키우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는 영향을 받는 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믿기만으로 즐거움이 생기고 이 말씀을 믿기만으로 기쁨이 허용을 넘치는데 우리 이렇게 살기도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이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시면 여러분들 물론이고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지에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깨어오는 곳다운데 누군가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에 보장하시는 여러분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의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편대는 온 백성에게 이루어지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시죠. 예수님의 삼재는 온 백성에게 있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있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후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모두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짜증만 부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올 수 있는 현재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기쁨이 없다면 모두가 겨우는 선택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스스로와 자기를 실패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신명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의 샘이 흐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그러시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교회를 연구하던 학자들은요, 오늘날 하늘의 신경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인류를 구원할 미시아가 탄생한 진정을 그들은 발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큰 배를 따라서 먼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요. 저희가 그들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아직 탄생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먹고도 기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상받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모든 귀한 말씀 속에 그 안에 서야 되는데 그 말씀의 책은 어디가 숨을 따르고 자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책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충분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기쁨을 상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예수님이 아닌 그 마음에 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연락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으시려면 주님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모셔야 된다는 것. 영상을 여러분의 힘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가져야 하려 합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땅히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지는 드리게도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뻐하고 하늘나라의 신경책인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감사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 사람은 이 기쁨의 축복을 이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대답을 받아서 우리가 신문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반대로 들으리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우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걸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어느 기쁨으로 기쁨으로 함께해서 좋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이면 다른 분도 만나면 그 모습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실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람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고요. 또 제가 인터넷을 찾아가서 네덜란드 람 박사한테 처음 봤더니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켜보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 중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까를 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생각하셨는데요.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 데 가장 큰 효과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늘하신 대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찾아오거나 유사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그 중에서 얼굴이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시작하고 두려운 병,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결론을 얻습니다. 치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국으로는 어리석은 치자에다가 어리석은 내자를 써요. 치매에 걸리니까요. 그렇게 지금부터 하는 말씀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디멘티아라고 얘기하냐고 합니다. 저는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모르겠습니다만, 이 디멘티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츠하이머 어떻게 얘기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은요, 독일의 의사였던 분이었는데 1906년에 그 알츠하이머가 치매에 대해서 그런 걸 하고 남은 것이 발표 쓴 것이 1906년도였어요. 그런데 1906년도인데도 2012년에 보내서 아직까지 치매를 참을 수 있는 그런 약을 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치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치매에 관심 하세요. 치매는 들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건강기기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두부로 차차차차 발달하기 시작하면 치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는 왜 치사병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아쉽지 않습니까? 예측은 바뀌어버립니다. 자녀들은 목표부터 다시 이루어버린 것 다음에 그리고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매는 그렇게 한 번씩 듣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치매를 한 번씩 읽어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교회 많이 나오세요. 모임에서 가세요. 그리고 나오시면 박수치고 찬송을 보세요. 열심히 찬송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박수치고는 여러분들의 희망치 올라가고요. 건강공의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이 병이 한 번이라면 교회에 나오신 것이 경험치 않은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자랍니다. 찬송하고요. 위로함을 받고요. 기도하고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고 그리고 막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용기롭게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말에 가서 성공자들 영혼을 위해 주신 말씀 두 마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내 말로 얘기했고 내 것으로 살아낸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드릴 정도 세우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지원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상징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예수님의 상징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말씀을 누가 보니까 시간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동하시겠습니까? 14장에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동을 하시죠. 시작. 지극히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분 사람들 중에 하나다. 아멘. 이사야 3장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탄을 배웠고 그 이름은 기여자라 무엇이라 전문하시는 말입니다. 영경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끝이오니 온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을 가장 위협하는 무기가 가졌습니다.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아시죠? 먼저 극단하는 무기입니다. 그거는 미국 국회에서요, 최초의 원작 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불러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펜하이머 박사님한테 어떻게 질문했냐면, 박사님, 원작 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작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슨 방법도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박사가 대답하기를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예, 물론 먼저 북한의 막을 무기로 있지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귀를 통으로 기자를 지어보니 하는 말씀이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늘에도 가끔 상상한 것이지만 저희도 상상하고 이렇게 가는 가정에 북이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김일성 교수님의 여러분은 한 번에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충분해서 지면 생각이 있어요. 둘이 다 서로 맞자고 치려보니까 자꾸 쏘느라 정전병을 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대사선 어때가 아주 육축조에 만들어지고 대사선 주식사로 주도할 때가 무슨 식으로 도색을 꺼지만 서로가 생각하고 그것을 치시자면 서로 쏘느라고 있는 게 불쌍해요. 그래서 용태가 함께서 어떻게 하는지 만들어주셨는데 그 싸움을 하고 나는 그다음에 모양과 소문은 틀려버리려고 해봤어요. 그 다음에 심하게 나면 싹 언제 그렇냐는 소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십니까? 그런 평화는 속히 여러분이 다시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펜하이머 박사가 말씀하시는 그 원칙과 무서운 광자 폭탄을 나오는 방법도 희망한 방법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평화를 간직하는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집계나 생명이라고 물으셨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충성한 이 평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에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계신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님의 평화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좋은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 찬송한 당신들은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중요한 선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역하시기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예수님의 탄생은 가난한 자를 비옥게 하는 가난한 나라를 비옥게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버지와 공동으로 분장 주연 얘기입니다. 그리워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을 주심은 그의 가난한 걸 인하여 너희가 풍족해 하려 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나중에도 기회가 있으시고 계시고 이렇게 역설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가 나를 잘되게 도와라고 큰 소원을 생각하지 않은데, 하물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폭생된 것을 끝까지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지고 가신 분이 예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순전히 예수 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을 받으십시오. 한답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지켜하신다고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장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보이 있습니다. 그리와 대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리와 여러 분이 있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가난이 그리와 고난으로 가겠다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가난한 자를 축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무엇으로 받지 아니하도록 하셨느냐 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충성시켜 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만드신 역사를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물질도 부여하고 믿음도 부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앞에 다윗의 장막 입은 복음서가 한번 불러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각 앞에 여러분이 다 같이 입으십니까? 그리고 기억 나옵니까? 마음에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지 않으면서 다시 그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사를 모르시면 그냥 여러분과 그걸 따라하시면 이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라와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며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하시게 해주셔.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속에 힘이시다는 두 번째 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한 것을 사람만 뛰어 눈물만 쉽게 힘드시라고 하는 건 두 번째 하는 우리 주님을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힘이 전해졌다는 어디서부터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하는 조지 20만 달이라는 거짓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들 모자는요, 그날을 보러서 그날 먹고서는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어머니는 아들이 힘들기 전에 그 아들의 손을 잘 붙잡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하나님만 우리 아들이 죽어서 큰일이 나갔다. 이 나라에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조지는 다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나무를 다시는 지지를 받았어. 다시 아들 조지 어머니 모시라고 말하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깨끗하게 해주셨어.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누구에게 해주셨어라고 하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보니 이승대 주자님께서 구하면 이승대 주자님이 받지 않는 게 싫어하십니다. 이승대 주자님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주자님이 그런 수가 있다는지 우리 신부들이 나눠서 주자님이 있고 나눠서 주자님을 위해서 그 신부들을 생각하면서 이승대 주자님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기도하면 그리고 와서 신부에서 거기에서 축복의 불꽃이 일어나는 사람 이정도 하는 걸로 주시겠다. 그게 막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성공을 알지 못하면 일관되게 기도가 되어버리고 많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교회는 커서 사교관의 지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지수는 되고 이제 동방지계는 데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휴대용 카메라와 필름을 만들어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됩니다. 국민은 물론 세계적으로서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공장을 짓고 세계적인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스턴 코닥그룹의 회장, 이스턴 회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들에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서 세계적인 기도가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해비대전의 장관을 하늘하게 되는 엄청난 기도로 목사와 승단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가 돼서 축복으로 안내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기쁨의 좋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정에 들리고 내 마음속에 들리고 우리 속에 들리고 우리 교회에 들려서 나를 교회가 지고 사회가 지고 그리고 내 가정이 지고 내 가정이 평화가 지고 귀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득히 지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많은 기회 기도하겠습니다.